제 꿈은 외교관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외교학을 국가에 진학한 것도 있었고, 전공이 정치학이니까 주의회에서 일을 잠시 했었고 석유, 정유, 정제 쪽에서도 잠시 일을 했습니다. 사실 계속 그곳에서 성장했으면 저도 너무 좋은 발판이 되고 했을 텐데, 근데 일은 하면 할수록 좀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월드비전 회사 생활입니다. 저도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이제 NGO에서 일하고 월드비전에서 일한다고 하면 사회복지사가 대부분인 직장이 아닌지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전공을 했고 어떤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월드비전으로 오게 되는지를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콘텐츠 이야기를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는 정치를 전공했어요.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았고 정의감이 불타는 사람이어가지고 불합리한 것들을 조금 바꾸는 일을 하고 싶다. 아동노동과 관련된 책을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 이제 아동노동을 검색을 해봤는데 월드비전에서 진행하는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게 뜬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이런 인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뭐 아동노동 관련된 것들을 이수한 분이 강사가 돼서 학교로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세계시민학교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청을 해서 강의를 듣고 이제 이수를 하고 세계시민교육 강사가 돼서 초중고등학교를 가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월드비전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월드비전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업무들이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던 차에 제가 활동하던 세계시민교육 그 담당자 자리에 공고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지원해봐야겠다 했는데 그게 돼가지고 월드비전으로 처음 딱 입사를 하게 됐고 지금까지 쭉 월드비전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이 전공을 꼭 살려야지만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 전공을 살리지 못하면 내가 되게 허송 세월을 보낸 것 같아가지고 무조건 내 전공대로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대학 시절의 전공이 나의 인생의 길과 꼭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맞아야 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저는 이제 아동노동, 인권, 이제 아이들에 대한 삶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고 관심이 있어서 월드비전에 입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전공도 그런 정치를 전공을 했던 거고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하고 이랬던 경험이 또 쌓여서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는 그때부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의 어떤 장점이 있고 내가 뭘 잘하는지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알게 되는 것이라서 경험들이 점점 쌓여서 퍼즐처럼 맞춰져서 지금 이곳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진짜 다양한 팀들이 있고 되게 다양한 전문직들이 있어가지고 예산 처리를 위해서는 재무 능력을 뛰어난 직원들도 필요하고 지금 유튜브를 만드는 것처럼 영상 쪽에서 관심 있거나 잘하는 직원들도 있어야지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대중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월드비전 안에서도 진짜 많은 직무가 있고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공에 매이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가치에 동의하는지를 더 유심히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고등학교 때는 조금 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학급 부회장으로서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진취적이고 정직 쾌활한 성격임. 리더십이 있는 학생이어서 심성이 곱고 남을 이해하고 봉사하며 가르쳐주는 일을 좋아하고 잘함.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나니까 내가 어린 시절부터 되게 리더십을 되게 발휘하는 거를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뭔가 남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구나. 이런 걸 좀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일하는 것도 내 어릴 시절부터 갖고 있었던 면모들이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눔 참여본부 콘텐츠 기획 1팀 자리마을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유재영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기계공학 전공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큰 배를 만든 선박 설계하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거기서는 거의 한 3년 정도, 근데 첫 직장이었어요. 선주가 이제 문의가 오면 저희가 이제 기초 기술 검토하고 배 안에는 사실 수백 가지의 장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뭐 업체 선정도 하고 도면도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설계 업무를 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실제 원하던 대기업을 가서 너무 복지도 좋고 제가 함께 일하던 분들 되게 젠틀하고 저는 배울 것도 너무 많고 사실 어쩌면 세계에서 1등이라는 그런 조선업이나 보니까 사실 계속 그곳에서 성장했으면 저도 너무 좋은 발판이 되고 했을 텐데 근데 일은 하면 할수록 그냥 뭔가 모르게 이 일을 좀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저의 좀 비전이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진짜 내가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 뭔가 생각했을 때 이전부터 사실 하고 싶었던 거는 사람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사를 해서 아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 지금이라도 해보자. 누군가에게 가치를 세워주고 싶은 일을 해보자 라고 생각이 들어서 월드 비전을 알게 되고 네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후원이 없어도 그 마을을 저희가 이제 자립시켜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식수위생, 보건영양, 교육, 소득증대, 아동보호 이렇게 다섯 가지로 마을을 아예 변화시키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고 잠비아 밀렌제 마을을 제가 5년 안에 자립을 시키려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내가 네.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돕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못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네네. 이런 것만으로도 맞아요. 내 가치를 좀 실현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으니까 또 이렇게 도전해 본 거고 그게 그래서 아예 직무나 직업이 바뀌어서까지 해본 거지 후원하면서 그런 가치를 실현할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그래서 너무 다양한 방법 안에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하며 예의가 바르고 성적도 우수함.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고3까지 항상 반에서 회장을 했었어요. 그런 걸 하면 친구들한테 뭔가 다가가기가 쉽잖아요. 함께 하는 걸 좋아해서 결론은 그러니까 계속 저도 이제 계속 커가면서 공부하면서 남들이 그냥 가는 그 길로 정석대로 사실 잘 갔는데 사실 제 안에는 계속 뭔가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저의 성향과 맞는 일을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선 하고 있는 거니까 뒤늦게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사업본부 개발협력팀에서 일하고 있는 박혜인이라고 합니다. 기금 사업을 관리하고 그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중에서도 이제 교육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0세부터 이제 18세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 발달 단계에 맞춰서 그 아동들이 필수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그런 부분들을 담는 교육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 꿈은 외교관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한 것도 있었고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외교관이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외국에 알리고 싶다. 외교관과 그리고 하나는 이제 선생님이 되고 싶은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면서 또 교직 이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생활하는 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1년 정도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이나 또 그 아이들이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외교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또 국제사회에 어떤 니즈가 있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제가 지금 영락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월드비전의 설립자이신 박피어스 목사님과 그리고 한경진 목사님이 계신데 한경진 목사님이 계셨던 그 영락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사랑의 빵이라든지 다양한 월드비전 행사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여기서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저의 꿈이 조금 더 구체화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월드비전이라는 곳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 꿈을 일부는 실현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는 그런 그때는 그런 꿈을 가지고 더 외교관을 선택했는데 우리 한국 안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곳에 있는 아이들도 품고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저는 오히려 저의 꿈이 더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꿈을 하나하나 실현해 가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저 교육 사업을 담당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업이 더욱더 현장의 상황에 맞는 교육 사업으로 디자인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교육 사업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지금 또 그 교육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도 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 파트너십 팀 허디모데라고 합니다.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월드비전 고유 사업을 하기도 하고, 기업과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실행도 하는 기업 파트너십 팀입니다. 팀에서 일한 지는 지금 4년 차예요. 월드비전에서는 지금 15년 차입니다. 예, 대학교 때는 제가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 전공을 살려서 일할 기회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일반 기업에서도 가서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이제 월드비전의 후원자로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월드비전에서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보람차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업 후원을 아름아름 자주 했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기아체험 24시라는 게 있었죠. 제가 캐나다에서 대학을 나오고 거기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기아체험 36시간이라고 대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도와가지고 팀 리더 하면서 36시간 동안 그렇게 기아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리더 역할을 하는 봉사활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월드비전 캐나다에 지원을 여러 번 했는데 떨어졌어요. 사실 그때 제가 캐나다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팀에서 저한테 조언을 하더라고요. 네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뭐 국적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을 듣고 약간 홀린 듯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전공이 정치학이니까 주의회에서 일을 잠시 했었고, 석유, 정유, 정제 쪽에서도 잠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 조금 정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불타올라가지고,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서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멋있고 좋은 일이지만, 저는 비영리 기업,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하면 제가 생활도 하고 제 커리어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함으로써 그 자체로서 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조국으로 돌아가서 월드비전에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써주기만 한다면 와서 한국 월드비전에 와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직을 고민하면서 가장 컸던 거는 일 자체가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가. 내 시간과 내 인생을 거기에 태움으로써 받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도 물론 훌륭하고 좋은 거지만 일 자체가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쁨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린 나이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제 자아 실현을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을 했어요. 사회복지 전공뿐만 아니라 그 대학교에는 수많은 전공들이 있잖아요. 본인의 그런 강점도 있을 것이고, 여기 와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육구사관학교 출신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의사 출신도 있었고, 내가 월드비전이라는 곳에서 자기의 전공을 잘 살리려고 했을 때 애드밸류가 되지 못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전공이든 월드비전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와서 크게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